어제 재보선이 있었고 재보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보선 결과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면서 이야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재보선 제가 지금 뭐 국회의원 세 분들을 중심으로 조명이 됐었는데요. 먼저 종합해 보자면은 민주당이 참패네요. 12대빵이에요. 이 양상이 지금 참여정부 중반 때부터 시작됐던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왜 그렇게 됐나라고 보자면 저는 상당 부분은 그 지금 민주통합당의 움직임이 또 구조가 참여정부 중반 때 열린 의당 모양새로 되돌아간 것 같다고 지금 맞물린 그대로 나온 거 아닌가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학설적으로 나왔고 이번은 국회의원 지역은 세 군데 다, 이른바 규중 있는 사람들이 출발해가지고 상당히 뭐 조명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사실상 이미 당락이 결정된 그렇죠. 원사에 대한 게임이어서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북한의 핵기업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그것보다는 이미 당락이 결정되어버린 상황이고 또 서로 대결의 중요한 축이 되는 정부 여당 쪽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죠. 여기에 대항하는 민주통합당은 새로운 뭔가 정비를 해가지고 기세를 살리는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측면에서 가지고 끌지 못했고 대신 후보 세 사람이 좀 주목을 받는 가운데 결정이 됐다는 정보를 받습니다. 하나 추월로 나왔던 것은 사람들도 얘기하시겠지만 이번에 도입되었던 사전투표제 투표를 올리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상기해 보자면은 지난번 대선 앞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투표 시간 늘리자는 운동을 했을 때 그 취지는 100% 공감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한 올라가다 대신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투표를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겠다는 건데 그 중에 하나로서 나왔던 것 이미 그 전에 법이 통과 관련 법이 통과됐지만 이번에 했던 방안은 긍정적인 기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정당 구도에서 봤을 때는 아까는 말씀하셨고 우선 제일 주목되는 게 민주당의 이제 참패 이렇게 다른 쭉쭉 특징적으로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고 전체 12곳 가운데서 이번에 민주당이 6곳을 공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단 한 곳에서도 이제 당선자를 내지 못한 완패 겪은 상황에 있어서 민주당으로서는 네. 지금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당권 경쟁 지금은 진행 중이지만 네. 과연 그 거침 이후에도 과연 전망이 네. 새로운 전망이 가능할지 뭐 상당히 좀 혼돈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고 반면에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뭐 이 정도 보면 일단은 뭐 선전을 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회의원 선거를 세 곳 가운데서 두 곳 이긴 거. 지역적인 좀 특성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앞서는 어려운 거, 볼 필요가 있고. 부산 영도 같은 경우도 문재인 의원이 뭐 지원 유세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뭐 별로 이렇게 문 의원의 지원 유세는 변수가 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새누리당이 이제 완성으로 끝난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그 공천을 하지 않았었던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다섯 곳, 새누리당이 공천 안 했던 여기에도 사실상 이제 새누리당 무소속 후보들이 다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좀 명분도 없고 좀 실리도 없던 새누리당들이 그런 점과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 정당 면에서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역시 뭐 이번 재보선에서 가장, 뉴스거리가 되건 이제 안철수의 이제 기호한 게 될 텐데, 예상했던 것보다도 특별히 이제 높게 나왔던 것 같아요. 60.5% 뭐 압승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일단은 뭐 진보정의당이나 통합진보당하고 뭐 완전한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였다는 걸 감안하면 어느 정도의 표본자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득표를 했다. 이건 상당히 안철수의 힘이 이번에 다시 한번 좀 보여줬다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나타났던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지금도 여전히 그 동력이 이제 살아있다. 그거를 보여주는 선거였다고 생각이 되고 아마도
이렇게 높은 득표율로 당선됨에 따라서 안철수 당선자의 자 이정태 의원인데 바로 되죠? 의원이죠. 바로 오늘부터 이제 그 안철수 의원의 이제 향후 행보에 상당히 좀 탄력이 붙는 이런 상황을 좀 갖고 오는 거예요. 두 분은 어제 오늘 이제 들어본 전체 말씀해 주셨고 저는 보면 앞으로 뭐 안철수, 김무성, 이완구 이 세 사람 어떤 좀 그냥 거물들의 귀환이다 이야기하고 거물들의 등장이다 이야기하는데 이 세 사람들이 어쨌든 여야 간에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너무 균형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즉 보면 청와대는 모든 것이 쏠려 있는 상태에서 새누리당도 사실은 좀 뭐랄까 활기를 잃어가고 있고 민주당은 사실 질이 멸렬한 상태에서 어떤 범야권의 어떤 세력 재편, 균형의 어떤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시죠. 또 여당은 여권은 여권 나름대로 청와대와 새누리당 간에 뭔가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안철수, 김무성, 이완구 이 세 사람의 등장은 의미하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물론 범야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지금 사실 127명의 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이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그에 반해서 안철수 의원에게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아까 조금 전에 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60.5%라는 압도적인 그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도 뭐 안철수 노원병 들어간 지 뭐 한 달 조금 더 됐습니다만은 안철수에게서 2017년 미래를 갖다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과 일본선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의원은 결국 민주당 127명의 민주당이 뭔가 강력한 어떤 외부적 충격을 주면서 어쨌든 민주당도 혁신과 개혁, 그 새로운 어떤 리더십을 창출해내지 않으면 결국 안철수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안철수 흐름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떤 뭐 경고라고 할까요? 경고를 주었다는 측면에서 또 그런 일반면에 지금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도하고 정부 전체를 주도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상도 카운터 웨이트가 없습니다. 균형을 잡아줄.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보면 김대중 총재가 카운터 웨이트 역할을 했고 또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는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카운터 웨이트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장 민주당에서 새로운 어떤 리더십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안철수의 등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약간은 긴장감, 뭔가 좀 긴장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로서 어떤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새누리당이라는 것은 새누리당 의원들 입장에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쨌든 새누리당 정권의 박근혜 정부라고 생각을 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난해 그래도 열심으로 뛰어서 박근혜 정권을 갖다가 창출하는데 모두가 기여하고 참여했다는 생각이 있지만 막상 대통령 당선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이 인수위 과정이라든가 또 정권 창출 과정에서 새누리당, 기존의 새누리당 의원들과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측면이 있고 그 소홀했던 측면들이 결국은 뭐 인수위, 정권 인수위 과정, 인수인계 과정, 그 다음에 정부조직법 개정하는 과정, 그다음에 인선, 강요, 정부조직 과정에서 철저히 보면 당시 새누리당이 배제되고 소외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무언가 쓴소리, 그 다음에 좀 그 당시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듯한 박근혜와 박근혜 청와대에 대한 그 쓴소리와 올곧은 소리를 해줄 뭐 그런 어떤 힘들, 에너지가 없지 않느냐, 그런 리더십이 없지 않느냐는 불만이 있는 가운데 김무성, 또 보면 김무성 의원의 출연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또 이완구 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김종필, 이회찬 그 이후에 공백이 리더십을 공백, 충청의 민심을 아우를 수 있는 공백이 있는 가운데 어제 마치 그 이완구 의원도 당선 소감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허전해 있는 충청 민심을 아우르겠다. 아마 그런 것이 이완구 의원도 보면 물론 충청에 이인재 의원, 또 정우태 의원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권을 아우르면서 결국 보면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권력구조, 정치 지형구조죠. 즉 충청의 캐스팅 보트를 주면서 앞으로 보면 나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갖다 마련했다 하는 측면에서 이번 재보선 결과를 갖다 평가해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고 야권 쪽에서 이제 안철수가 이제 뭐 이제 태풍의 눈으로 이제 자리를 한 것 같아요.
앞으로 과정에 상당히 좀 역동적인 과정을 주기 위해서는 됩니다. 내년 도지방선거 과정까지. 1차적으로 이제 10월에 치러질 10월 재보선. 이게 이제 진짜 한판 대결의 장이 될 가능성이 좀 이제 커 보입니다. 10월 재보선이 이제 한 10곳가량도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때 뭐 안철수가 아직 뭐 정말 신당창당 할 건지, 민주당 입당할 건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결론을 내리지 뭐 않은 걸로 이제 보이고, 어느 정도 그 시간 속에서 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릴 텐데, 일단 뭐 민주당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사실상 뭐 좀 희박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결국은 뭐 신당 창당 쪽으로 가능성을 잡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다른 선택지는 좀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경우, 결국 이제 10월 재보선 이전에, 만약 그런 흐름으로 간다면은 10월 재보선에는 이제 안철수 사람들이 이제 대거 출마를 하는 상황을 예상해야 될 거고, 그때는 뭐 안철수면은 이제 무소속으로 가능했지만은 그렇게 가치를 나가는 상황에서는 그때는 아마 최소한 어떤 창당 준비위원회 정도의, 그러니까 정당의 기호를 사용할 수 있는 뭐 그 정도까지는 좀 가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면 10월 재보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과 그리고 이제 안철수 쪽이 정말 이제 한판 승부를 이제 벌이는 그런 이제 장이 좀 될 가능성이 대단히 커 보이고, 아마 그 결과가 내년 지방선거 과정 가는 과정에서 특히 그 야권 내에서의 어떤 그 상당한 변화 이런 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만약에 10월 재보선에서 재보선에서라도 당장 호남 같은 데서 한 두 곳 정도라도 만약에 진짜 뭐 안철수가 민주당을 이기는 이런 결과가 나오면은 당장 뭐 민주당은 진짜 좀 크게 이제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뭐 닥칠 수가 이제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127대 뭐 2라고 이제 하지만은 이게 뭐 전혀 뭐 이게 수적인 어떤 우열로 지금 판단할 수 없는 아마 그런 이제 역동적인 과정이 좀 앞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보면 그냥 흔히 얘기하는 요즘 보면 비대칭전력이에요. 그게 안철수하다가 먼저부터 가니까. 지금 저기 얘기할 때 안철수라는 한 개인의 특수한 요건을 가지고 지금 그 파괴 효과 민주당을 비교를 했었는데, 투표 결과에 나타난 여러 가지 봤을 때 안철수가 아닌 전체 구조적으로 봐도 크게 문제가 있다는 게 민주당의 완전한 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1대 빵이라는 게 사실이죠. 노원병에 이제 안철수라는 인물도 굳이 후보를 안 냈던 점만 지금 염두에 두고 있었고, 나머지 지역은 기존의 새누리당 지역이라는 게 있었는데, 기초의원 고향이라든가, 고향 덕양이라든가, 서대문의 경우에는 상당히 경합해보 오히려 유리한 지역일 수가 있었는데, 상당한 격차로 새누리당 출신의 무소속에 졌단 말이죠. 다른 지역은 이미 밭이 안 좋으니 그렇다는 채로 이걸로 보자면은 정말로 그냥 간단하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안철수의 파괴력 뿐만 아니라 이번 오늘 조망이 되겠습니다만은 재보선 결과가 별로 작은 격차를 보였었지만은 민주당 잠재를 앞두고 민주당의 상황에 대한 지금 심각하게 인식하게 만든 그런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우선 투표 결과 그 자체를 본다면은 안철수 후보 노원비에서는 한 52, 3%를 예측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마지막 여론조사까지를 그 종합해 봤을 때 한 50대, 40대 그 9대 1 정도의 어떤 그 유효투표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국 마지막에 어쨌든 간에 그 선거의 흐름을 타는 후보가 좀 더 성공하지 않겠냐. 그리고 이 허준영 후보가 40%를 넘기는 버그일 것이다. 이래서 30%대 후반, 50%대 초반 이렇게 했었는데, 그 예상과 달리 예를 들면 허준영 후보가 한 5% 정도가 이렇게 덜 나왔고, 그리고 그 김민성 후보가 한 3, 4% 정도 좀 덜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유권자의 선택, 우리가 흔히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유권자의 선택은 현명했다, 역시 무서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노원병에서도 우리가 이 기존의 선거를 쭉 봤을 때 기존 여권이 45, 야권이 한 55 정도, 최대치가 그 노회찬 후보가 야권 연대로서 이렇게 단일 후보로서 나왔던 지난 바로 1년 전 총선에서 한 57% 정도가
이제 야권의 최대치 아니겠는가, 이랬는데, 이 최대치를 뛰어넘었어요. 이 최대치를 뛰어넘은 것은 뭐냐면은, 분명히 새누리당 지지층이 왔다는 야권을 뺏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서, 이, 한 6.6% 정도가, 그, 이, 진보 정당, 두 정당 후보한테 갔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55%에서 갔으면 한 49%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서, 이, 지난 57%하고 그 비교하더라도 한 8% 정도, 예를 들면은,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게, 지금, 그, 우리가 그동안의 그 여야 그 대결구도, 지난 그 이 대선에서 보여준 양진영의 어떤 극대화, 예를 들면은 총결집,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드디어 이 진보와 보수 어떤 이 양대 정당 민주당과 어떤 그 새누리당이라는 이를 뚫고 한 정치 세력이 이제 탄생했다. 라는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뭐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라 전 원내대표라는 이런 분들이 뭐 300분의 1이다. 예를 들면 과연 국회의원들은 대체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무소속이 한 명이 국회 들어온들 무슨 큰 변화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현실 정치의 어떤 것을 갖다가 충분히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금방 그 우리 함께순 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볼 때는 어떤 측면에서는 이 기존 정치 세력대, 예를 들면은 안철수와 국민의 어떤 이 대결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뭐 오늘 그쪽에서 이야기한 게 그 뭐 우선 싱크탱크를 만드는 것을 그 전부터 준비를 했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기획 차원에서 아마 그런 싱크탱크를 만들어 나갈 것이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여야 정치 모임을 뭐 꾸리겠다 이런 것도 이제 그쪽 관계자 이거로 나왔는데 그쪽에서는 언론에 상당히 입단속을 해요. 그래서 이 합의되지 않는 부분들, 정리되지 않는 부분은 절대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이 상당히 그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여야 정치 보면 지금 안철수의 새정치라는 게 하나의 그 이전의 그런 그 이 제3세력과는 다른 그런 강력한 브랜드를 그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실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여야 정치 모임을 꾸린다.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이게 그냥 단순한 뭐 제2의 문국회의 될 것이다. 이 차원하고 전혀 다르다는 그 이야기인 거죠. 이게. 그래서 아마 이 뭐 박근혜의 대항마가 되겠다. 혹은 민주당을 갖다가 뭐 예를 들면 그 이 떼는 어떤 그런 기폭자가 될 그 차원이 떠나서 이 한국 정치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다가 예, 준비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이 기폭제가 될 것이다. 그런 출발을 시작했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우리 저기 유창선 박사님이나 우리 김문구 대표님 말씀에 보면 정말로 보면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보혁의 어떤 단단한 대결구도에서 제3세력의 어떤 움틀거림을 말씀하셨고 아까 유창선 박사님 말씀대로 이거 10월 재보선에서 한 10군데, 15군데 생긴 것 같은데 서너 군데만 그것도 아마 보면 저는 안철수 의원이 집중과 선택을 집중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다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10군데 한다면 그 중에서 정말 될 만한 데 서너 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제 호남 지역 같은 경우 보면 호남 지역은 지금 안철수와 민주당을 놓고 지금 아직도 보면 좀 우왕좌왕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한 두어 군데 정도 재보궐선거에 나갔고 완승을 해버린다. 그 순간은 저는 127석의 민주당은 심리적으로 붕괴된다고 봅니다. 붕괴되고 그때부터는 제3세력으로 움틀거리고 나오는 지금 안철수와 그들이 내년 지방선거 같다고 지금 보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수도권이나 호남 지역이나 이런 쪽에서 민주당이 좀 강한 지역에서 아 그럼 이미 권력 시프트, 파워 시프트가 이미 민주당에서 안철수로 넘어갔다고 느끼는 순간 기초단체장 기초인 정당 공제 배제가 어렵다고 보니까 그럼 누구한테나 공천을 받고 보겠습니까? 마치 5년 전에 보면 당시 영남 지역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갖고 박근혜 사진을 붙이는 게 난리였거든요. 친박이었는데 친박 모셔서 그래도 그들이 대거 들어오므로서 한 열 몇 명 갖고 결국은 나머지 150명 가까운
한나라당 갖다 박근혜를 흔들 수 있었거든요. 똑같이 똑같은 원리로 보면은 이번 10월에 결국은 향후 정권 갖다가 가는 어떤 변곡점이 될 것이다. 예, 그 재보선 결과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 선거에서 다른 특별하게 뭐 공약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또 다른 걸 짚어볼 대목이 없다면 이 정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저 5월 달에 예정돼 있는 그 여야 개편, 그 여당의 원내 지도부 개편, 또 야당의 전당대회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거에 따른 어떤 그 여야의 어떤 그런 변화된 모습 이런 부분을 좀 전망을 해보시면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특별히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 뭐 흥미거리가 있는 그런 경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최종원 이주영 양자들도 가는 것 같은데 사실 뭐 두 사람 다 뭐 이제 범 친박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최종원 의원은 원조 친박이라는 거고 이주영 의원은 뭐 신박이라고 하는 경우에서 또 좀 그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은 사실 뭐 큰 흐름에서 봤을 때 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뭐 누가 되든 간에 뭐 큰 문제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좀 뭐 남경필 의원이라든가 좀 그 컬러가 좀 다르고 비박 쪽에서 어떤 그 뛰어들어 가지고 뭐 경쟁을 벌인다면 또 이제 관심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뭐 일단 그 아닌 쪽으로 가는 것 같고 그렇게 보면은 일단 뭐 이렇게 뭐 당 밖에서 이렇게 뭐 관심을 갖고 뭐 지켜보기에는 좀 흥미는 좀 떨어지는 그런 이제 경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뭐 이제 뭐 박시행 뭐 얘기도 뭐 있고 이제 그러는데 굳이 뭐 청와대 물론 이제 정서적인 선호야 당연히 이제 뭐 더 가까웠었던 그 최경환 의원 쪽으로 더 좀 이제 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뭐 청와대나 뭐 박 대통령이 뭐 무리를 하면서까지 뭐 박시행을 뭐 들이대면서 뭐 영향을 미칠 이유는 뭐 그냥 놔둬도 어떻게 보면 아무래도 이제 뭐 최경환 의원이 좀 앞설 수 있는 그런 이제 판세가 뭐 될 거기 때문에 아마 뭐 새누리당 쪽 경선은 뭐 그런 정도에서 그냥 조용하게 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그, 제가 어제, 그, 아내가, 그, 한, 그, 뭐야, 저, 누구야? 양천을에, 김용태, 김용태 의원을, 그 친구를 만났더만, 예를 들면 지금 서병수 사무총장께서, 후보 단일화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재용 의원은 굉장히 반발을 했죠, 이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거는 어떤 거 하냐면, 원조 친박의 좀 이렇게, 현재 약간 초조함이 그 발로가 된 것이 아니냐. 그, 사실상 지금 뭐 아까 비박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남경필 의원이 과연 뭐 비박의 어떤 구심의 역할을 뭐 하고 있는가. 예, 그런 역할을, 무심이 아니라도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 봤을 때, 상당히 좀 그 회의적이고, 김용태 의원 이런 이야기 하죠. 지난 대선 경선에서, 당시에 그 19대 국회 그 새누리당이 한 154석이었던가요? 그때 그 당시에. 처음에서. 근데 그 중에서 한 명만 비박이었고, 박근혜 지지를 하지 않는 나머지 전부 박근혜 지지였다. 그런 건 뭐 거의 없는 거죠. 실제로 그 뭐 어떤 당의 공당의 어떤 이 경선에서 어쨌든 그 당의 핵심 국회의원들인데 국회의원이 뭐 99%를 넘는 어떤 압도적인 지지 속에서 이 후보가 됐고 당선이 됐고 하기 때문에 그 좀 의미하다. 그래서 남경필 의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본인이 이게 그 원내대표의 출사표를 던질 수 있는 어떤 조건은 뭔가 그 청와대라든지 어떤 이 부분과 이야기가 됐을 때 그게 가능했던 거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 지금 5선입니까? 5선 중진이기 때문에 초선처럼 일단 한번 패를 던지는 뭐 이런 차원은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그게 될 것인가를 봤는데 역시 이 그런 그 서로 간의 어떤 큰 정치적인 어떤 이 타입이랄까 어떤 그런 부분 없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최경환 어떤 지금 김기현 그 원내 부대표가 이렇게 조사표를 던질 하다가 정책위 의장으로 이제 연임돼서 되버리고 요게 보면 이전에 어쨌든 간에 그 민주당이 호남을 근거로 한 정당이었다면은 그 새누리당은 영남을 근거로 한 정당이라는 것은 이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죠. 그래서 항상 수도권을 갖다가 누가 수도권 쟁투로 갖다 늘 했죠. 그래서 이 원내대표나 뭐 당대표나 사무총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서로 간에 지역적 분별을 했고 원내대표 때 보면은 러닝메이트를 할 때 수도권 원내대표면은 뭐 영남 정책위원장이라든지 영남의 원내대표 같으면 수도권 정책위원장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러닝메이트를 짜서 했는데 이제는 뭐 그 이렇게 보란 듯이 예를 들면은 그냥 영남권 의원으로 원내대표와 정책위원장 러닝메이트를 해가지고 그냥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이 김용도 의원의 말은 뭐냐면 배불렀다. 이제 새누리당이 이제 수도권을 연연 안에 안을 정도로 이제 배불렀다. 그래서 그 어찌 말하면 우리가 이전에 그런 한나라당의 가장 큰 문제를 오만과 독선이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오만과 독선이 다시 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 지금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 이 새누리당이 좀 더 역동적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좀 더 이 그 안철수가 이야기했던 그런 낮은 정치를 갖다가 실현해내는 오히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배부른 정치 오만과 독선의 정치가 지금 새로운 어떤 이 지도부 원내대표 선거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10월 재보선에서 이 부분이 결정적인 어떤 그 이 문제로 이 작용할 것이다. 예. 앞으로 한 그 한 5개월 뽑고 나서 한 5개월 정도 있다가 벌어진 10월 재보선에서 지금 이제 그 52석에서 54석이 됐잖아요. 54석이 됐는데 10개 넘는 선거에서 저는 그 이 새누리당이 차지하고 있었던 의석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현명한 국민이 이 심판에 의해서 가반 정당이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이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 긴장하고 앞으로 새누리당 해나가지 않으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열심히 잘해 나간다 하더라도 이 경제는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새누리당이 상당히 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여권 관련해서는 저는 뭐 별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봐요. 내부가 되게 재편되는 간에. 저는 오히려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현재 이한구 원내대표 체제보다는 좋은 쪽으로 갈 거다. 그거는 국민들을 위해서든 대야 관계든 아니면 청와대 입장에서든 간에 좋은 쪽으로 갈 거다. 이주영이든 최경환이든 어느 쪽이든 간에. 그런 점에서는 있고, 이게 당장에 그, 김우성과 무슨 뭐 이완구라는 당당히 비주류 사람이 들어가는 것하고 내부 운영하고 당장 크게 뭐 영향을 미칠 것도 없어 보인다. 플러스 알파 정도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원내 대표 재편 과정에서 혹시 그 남경필 정도가 새로 들어간다면 모르겠지만 내부에서의 친박의 성향의 세부적인 구분에 따르면 누가 응대시대느냐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더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김영태 의원의 비판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지금 새누리당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느냐라고 보자면 저는 당연하다라고 봐요. 왜 당연하냐? 상대방이 없는 독주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안다. 되게 위기의식을 느끼면 야당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야당이 치고 나올 가능성이 있을 때 그런 것인데 야당은 갈수록 총선 대선을 했지만 지금 상황도 더 지금 이렇게 더 떨어지고 있는 거고 더구나 이번 재보선 보면은 12전 11승 한 거의 그런 꼴인데 안철수랑 특수한 상황을 빼놓고 그런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제 또 되려면 안철수가 등장했기 때문에 안철수가 이쪽에 대한 얼마나 압력과 경쟁의 세력으로 등장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저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좀 두고 봐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동우 대표는
지난번 노회찬이 얻었던 최대치를 57% 준해가지고 그것을 넘어섰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표도 가져왔다라고 해석했는데 조금 그것은 뭐 몇 가지 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 한 두 가지 상황을 보는데요. 하나는 노회찬이 약도의 최대표를 가져왔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만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노회찬으로 가졌던 것이 약도의 최대표를 갖느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았을 수 있다. 뭐 늘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만 야권과 후보단이라는 것이 모든 이게 총량을 합해놓은 것이 아니고 일부는 합해지고 일부는 빠지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컨대 민주당 쪽으로 되면 민주당 쪽으로 빠지고 진보정당 쪽으로 가면 은 민주당 쪽에서 일부 빠지는 것이 불가피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최대치라고 그러냐 그것은 좀 어렵고요. 아니 거기서 그러면 어느 표가 그 더 올 수 있다냐 노회찬 표에 아니 뭐 그러니 거기에는 뭐 투표에 참여를 안 했던 가능성이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분석해 봐야겠지만은, 노회찬회가, 노회찬표가 야권이 가져왔던 최대치냐, 라고 저는 단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그냥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노웅병의 역대 선거를 전부 봤을 때, 13대부터, 봤을 때 최대치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걸로 득표율 정도가 높아지죠. 야권에 예를 들면은, 야권 성향의 정당 후보, 정당, 이걸 다 플러스 시켰을 때, 그게 한 55 정도입니다. 그랬을 때, 그보다 더 높은 거거든요. 최대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거기도 역대를 다 정리해서 봤다니까. 또는 이게, 이번에는 지난번에 총선 때하고 투표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액면 그대로 좀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만약에 그대 투표율이 비슷할 정도인 상태에서, 득표율까지 올라가 버렸을 때는 새롭게 가져왔고, 그 표가 새누리당에서 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지만은, 이번에도 과연 그랬을까? 라고 담장해 주세요. 그걸 또 뭐냐면, 네. 왜 그럴 수 있냐면은, 여론조사를 한 10개 정도로 분석했어요. 이번 재보선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거기에서 계속 그 뭐야, 맨 처음 게 빠져나간 거죠. 오히려. 처음에는 그 한, 이, 단순 지지율에서 45%대를 계속 왔다 갔다 했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그럴 때, 10% 정도를 갔다가, 그 중에 10%. 이게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왔어요. 계속 그 흐름이. 근데 조금씩 조금씩 거기에 빠졌죠. 뭐, 그거야. 이제 이전에 대선 때도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안철수한테 갔던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기회를. 그게 안철수, 그게 이제 표로 증명되는. 그럼 그런 기회를. 전에는 조사해요, 그냥.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에 대한 이쪽을 끌어올 수 있는 파괴적인 안철수한이 있다라는 걸 이번 선거를 가지고 저는 일반화시키기엔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꺼냈던 이유가 그랬을 때 아까 지금 무슨 안철수 부분을 정리하자면 그랬으면 그럼 나는 어떻게 예상을 했느냐라고 봤을 때 안철수는 50대 말에서 60%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라고 봤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막상 투표 당일날 가면은 당선 가능성은 1, 2등을 놓고 다투게 되겠고 그 점에서는 안철수가 훨씬 파괴력이 있지 허준영이 파괴력이 있을 수는 없다. 허준영은 여론조사 수준 이상으로서 올라가기 어렵다. 뭐 역시 그렇게 나왔고 안철수는 조금 더 나왔고 또 김지선 후보 쪽도 여론조사보다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중에서 안철수한테 붙을 것이다. 그 정도 예상은 충분히 예상했던 정도로 나왔다고 봐지는데 제가 그 안철수가 그 야권 내부의 재편에서는 상당히 크게 지금 정말 태풍 해로 등장하고 있지만은 여권과의 경쟁 구도에서 새로운 긴장감을 줄 정도의 힘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은 두고 봐야 된다는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그 원내대표가 재편되고 뭐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큰 이유는 이름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경쟁력을 가지고 긴장감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그런 모양이다. 그럼 안철수가 등장했기 때문에 새로운 긴장을 가지고 갈 것인가? 라고 하면 당장은 좀 아닐 것 같다. 시간을 둬가면서 그런 반응이 나올 것 같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저는 10월 재보선이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10월 재보선까지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얻을 것보다는 까먹을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네, 이제 여당 재편 문제에 대해서는 대충 이야기가 됐고 야당 전당대회 저희가 앞두고 있는데 곧 야당 전당대회 최경환 얘기하다 말았는데 한번 해요 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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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인데 TK인데 최경환 김기현 이주영 장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원내대표 뭐 1년째 원내대표지만 이번 원내대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청와대나 이정희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지금 주기에 어떤 140개 국정과제 210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말이 잘 통하는
그런 어떤 원내대표부가 서야 된다는 식으로 은연중에 바람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해서 이주영이 그걸 좀 주저앉아라. 내년에 가라. 이주영은 야, 사선이 내가 주저앉게 생겼냐. 이번만 해도 3수째인데 4수하란 말이냐. 뭐 이러고 있는 입장인데. 어쨌든 이 대표부들이 누가 오더라도 실제 보면은 최경환, 김기현, 이주영을 좀 보자면 뭐랄까. 개성있게 때로는 청와대가 싸워가면서 야당을 협상하는 게 좀 역부족이 아닌가. 또 이주영 장윤석 조도 보면 청와대하고 좀 보면 정부를 갖다 휘어잡아가면서 보면 야당 협상하기에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봤을 때 여당 내부에서도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김무성, 김무성의 어떤 뭐랄까, 김무성의 존재, 김무성 예전 김무성이 보면 역대 원내대표 중에 제일 잘했다거든요, 지금. 그런 면에서 이 사람들이 충분히 누가 되더라도 대통령의 인기를 갖다가 유지하고 어떤 새누리당의 독재적 목소리를 내는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죠? 예, 예. 민주당 경쟁은 지금 크세. 네, 강기정 이용석 후보단이라 여보. 예, 뭐 마지막에 이제 뭐 최대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거의 이제 뭐 시점이 된 것 같은데, 또 그 4월 내 결판 내겠다고 했으니까 뭐 한 하루 이틀 사이에 결론 나지 않을까 싶은데. 주말까지 해야죠. 어? 28일까지 되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제 누가 그러나 강기정이 이제 뭐 4월 내 단판 내렸다. 투표가 시작됐는데. 1월부터 무슨 투표더라고요. 우편 시작됐어요. 시작이 되죠. 근데 글쎄, 일단 단일화, 뭐 두 사람 다 뭐 강한 의지를 보였으니까 현재로서는 좀 성사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좀 상당히 좀 무리한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큰 거 아닌가, 또 후유증이 좀 만만치 않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명분의 문제인데, 이 명분이 너무 좀 취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제 반 기만질 단일화인데, 결국은 이제, 물론 이제 내걸고 있는 거는 이제 호남의 어떤 정치력의 회복 이거를, 내걸고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 뭐, 반 기만질 단일화라는 건 누가 봐도 다 아는 거고, 그러니까 비주류한테 당권을 줄 수 없다. 그런 이제 단일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전반적인 어떤 정치의 이제 흐름이라고 하는 거, 대선세대 책임의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범주 후보 단일화를 좀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의 판세를 인위적으로 이제 뒤집는 시도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정치적으로 이건 좀 상당히 좀 두고두고 좀 탈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저는 단일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당내에서의 역풍이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거로 보여서 이거가 지금 이제 김한길 대세로는 뒤집는 것까지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좀 이제 그렇게 보고, 그렇게 보면 자칫하면은 비판은 비판대로 받고, 무리한 어떤 그 단일화에 대한, 그리고 결국 당권도 또 잡지를 못하는, 이런 이제 결과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좀 보고. 네. 근데 만약에 단일화를 네. 무리하게 해서라도, 양권을 네. 뭐 범주류 쪽에서 잡았다 했을 때, 그것도 또 그 상황도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권을 뭐 강기정이든 이용섭이든 누가 갖는다고 했을 때, 과연 정치적인 그 승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냐. 이미 그 시점부터는 사실상 민주당은 정치적인 분당 상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냐. 그 상황에서 과연 이례적인 단일화로 판을 뒤집어가지고 당권을 범주로가 가졌다고 했을 때 과연 민주당이 온전히 계속 갈 수 있을 것인가 봤을 때 저는 이 단일화를 해서 이겨도 문제고 단일화를 해서 저도 문제고 그래서 이 단일화 자체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는 부정적으로 좀 봅니다. 이 박사님, 4.14 재보선에서 참패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게 이번에 단일화 논의에 4.14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전패했잖아요. 그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무래도 뭐 범주류 쪽 입지가 훨씬 줄어들면서 네. 단일화 그렇죠. 글쎄요. 사태? 사퇴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강기정이나 이용석 두 사람 중에 하나 사퇴한다고 해도 그건 단일화인데 누가 봐도
그게 아니라 지금 보면 어쨌든 지금 현재 지난해부터 4.11 총선과 12월 19일 대선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범주류가 주도해왔던 선거의 연속 선상에서 4.24 재보선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4.24 재보선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대 0, 또 6군데 내지도 못했고 6군데 낸데도 완패했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고향이라든가 서대문에서조차도 지금 졌다.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기존의 틀을 흔들겠다는 비주류의 김한길 쪽에 조금 뭐랄까 힘이 쏠리면서 후보 단일화 자체를 갖다 이 사람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다 또다시 단일화의 틀에 매달리라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또 역풍을 맞을 소식도 크다. 그래서 단일화 자체를 아예 안 될 수도 있다. 논의만 무서워하고. 그래서 지금 그 민주당 내부의 단일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전에 야권 단일화 때 조금 똑같이 문제를 제기했으면 야권이 좀 건설적으로 발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문제인데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금 투표 결과가 조금 뭔가 좀 느낌에 분위기에 영향을 좀 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구체적인 뭐 이렇게 선택의 변화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명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은 이용석, 강기정 두 사람 간에 내부적으로는 또 단일하기가 좀 쉬운 그런 요건들이 있죠. 서로 뭔가 주고받을 협상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을 조금 명문화시켜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주로 주고받을 게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좀 가능할 여지가 있고 또 이용석이나 강기정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뭔가 좀 바꾸는 것은 필요한데 바꾸는 주체가 김한길이냐 오히려 내가 낫다라는 주장을 상당히 강하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명분도 봐서. 뭔가 지금 새 지도부를 민당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지도부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는데 그게 왜 김한길이 되면 바꾼다고 보느냐,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자신이 나서는 게 바꾼다고 본다. 최신이 혁신이다라는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고요. 저는 그게 역설적으로 김한길이 됐을 때는 오히려 민주당이 현상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좀 아우를 수 있고 뭐 뭔가 좀 기준과 다시 맞서서 외형상으로 뭔가 바꾸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오히려 범주류가 뭐 가능성 커 보이지 않지만은 지도부 탈환에 성공할 경우에는 그냥 지도부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에는 오히려 내부 파란을 일으키면서 지금 안철수의 파괴를 받아버려서 야권의 재편이 급격하게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분담 상태. 사실 보면 민주당이 이번 뭐 계속 뭐 나옵니다만 결국 지난해 불행의 씨앗은 뭐냐니까 총선에서 총선 이후에 당 그다음 전당대회 때 이른바 이해찬, 박지원, 문재인의 삼각연대 당권과 대권과 원내권 나눠먹는 그 담합 그 당시 담합이냐 단합이냐고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발음의 실수일 뿐이죠. 저번에 우리 저기 김만흠 선생 말씀하셨던 이른바 강기정과 이용섭의 어떤 주고받는다는 건 결국 당권과 광권. 정확히 얘기하면. 당권과 광권. 광역단체장. 당권과 광권, 광역단체장. 그 뭐 광주시장 갔다가 그 뭐 두 분 다 광주, 우리나라 텃밭을 하고 있는 분이고 하니까. 뭐 한 사람은 당권 잡고 한 사람은 그 바로 지난해 있었던 대권과 당권과 원내권 나오는 것과는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모양새에 있어서는. 그렇다면 결국 지금 가뜩이나 지금 전패, 완패의 어떤 그런 어떤 자멸, 어떤 그 괴멸의식에 빠져있는 민주당 대의원들, 당원들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은 또다시 뭐, 또다시 또 단합이냐, 담합이냐, 그런 역풍 크게 볼 가능성이 더 크다. 이 사이에서 대보선 결과 때문에 저 크게 보고 있습니다. 관건을 이야기하다고 생각이 나는데. 아, 관건은 뭐냐, 아니에요. 나도 이광 생각. 그 방파만 걸리? 며칠 전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국악은 좀 안 됐지만, 천정배 전 장관이, 그, 강주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서 강주 전남 대표한 정치인에 1위로 올랐었더라고. 1위는. 아, 천정배. 강주도 1위. 조사하고 계세요? 예? 조사하고 계세요. 폴리에서? 아니요. 호남에서 조사했던 건데.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어쨌든 호남에 대표한 정치인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서,
요즘 그 새누리당 말 안 한다 하면서 서병수 총장이 여러 가지 정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단이라도 자기가 이야기하고 금방 말한 대로 어떤 이 후보 단자를 빙자해서 강주시장 자리를 가지고서 서로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도 최고위원회에서 이야기하고 그 자기도 지금 부산시장 차기 부산시장을 하면서 아마 마지막 어떤 정치 역할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어쨌든 그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지금 그들만의 리그로 돼버리고 국민적 관심을 갖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 상당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애석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죠. 어쨌든 48%를 뭐 그 표가 민주당을 위한 표든 문재인을 위한 표든 뭐 전체 정권교체를 바라는 표든 어떤 48%의 어떤 국민들과 함께 이 건강하게 양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어떤 대선에 대한 평가와 그 이후에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쇄신 변화 이런 부분들이 뭔가 매끄럽지 않고 계속 이렇게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 기득권 내에서 자기들의 어떤 권력 다툼으로 다 보여지고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그 근본적으로 그 이 지방선거 공천권이 없는 예를 들면 내년 초까지의 어떤 정말 변화와 혁신의 어떤 그 지도부를 뽑는 선거로 끝을 써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새롭게 그 어차피 10월 재보선에서 한 번 더 검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새롭게 어떤 지도부를 다시 꾸려서야 되지 않나.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이러한 그 이 당권 경쟁이 아니라 이 어떤 뭐 서로 합의 추대도 얼마든지 가능한 또 필요했던 부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말하자면 범주류 쪽에서도 예를 들면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든지 마지막으로 한번 역전의 기회를 갖다가 가져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단일화 논의가 나왔다고 봅니다. 솔직하게 보자면은. 그래서 이게 김한길 그쪽의 어떤 그 이 핵심의 말이 하면은 그 김한길 의원이 어쨌든 간에 뭐 50% 넘는 대세를 장악하고 있지는 않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는 얼마나 역전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이번 선거는 거의 대의원이 중심이 된 그 이 선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의원들의 다수는 이전에는 60, 70%를 점했지만 지금은 한 40, 50% 정도는 역시 호남 출신 아니냐. 그랬을 때 그때 아까 말씀드린 단일화 명분에 아까 이야기했죠. 그 호남이 좀 이 민주당이 흔들리는데 역시 대주진 호남이 중심을 좀 잡아야 되지 않겠냐. 기존의 당권은 비호남이나한테 주로 이제 좋았다면은 이제 다시 한번 대주주가 나서서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나. 이 속에서 호남 출신 대의원들한테 예, 그 호남의 어떤 상실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이 상쇄할 수 있는 만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좀 던지고 있다 이렇게 그 봅니다. 근데 과연 이게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는 금방 우리 김만은 박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 이긴다 한들 예를 들면은 그 이유가 오히려 더 까딱해져 버리는 자기 족쇄를 자기가 더 쳐버리게 그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리저리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지금 민주당 전당대 아니냐. 그랬을 때 정말 아쉬운 점은 김한길 그 의원이 지금 이제 가장 그 대표 가능성이 있는 분이 정말 그러한 지금까지의 정치 행보에서 뭔가 국민들한테 기대와 열망을 가지게끔 하는 지도자였다면은 뭔가 이 전체적인 민주당이 좀 달랐을 거다. 그런데 이 그렇지 않는 예를 들면은 그 새로운 변화 쇄신의 어떤 깃발을 김한길 대표가 들었을 때 국민들이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 국민들이 어쨌든 전보다 기대와 또 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처럼 연여 분위기가 달랐을 거다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가 정말 김한길 그 의원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어떤 사활에 이 새로 된 어떤 그 대표, 그 지도부의 어떤 역할이 그, 이, 기대되는데 그 대표와 지도부가 정말 민주당의 어떤 쇄신과 혁신을 제대로 할 것인가. 이 부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1인
뭐 통치다 보니까 말하자면 정치가 통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점에서 지금 새누리당도 이 어떤 이 거수기 정당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옛날처럼 이 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면은 민주당도 지금까지는 어쨌든 간에 그 야당 내에서 다른 어떤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저를 왔다면 저는 이 안철수 어떤 의원의 경장이라는 게 우리 양대 정당, 양대 정치 세력들한테 정말 건강한 변화를 갖다가 뭐 촉발이 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한국 정치가 어쨌든 간에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않나. 이런 위기와 불안의 시대에 정말 국민을 위한 그 정치에 상호 경쟁하는 시대가 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좀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김동보 대표가 얘기한 그 문제들 때문에 바로 지금 민주당이 근본적인 이제 뭐 딜레마인 것 같아요. 이제 오사전당도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 어느 쪽을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앞길이 보이지는 않는. 일단 만약에 범주가 당권을 차지한다고 했을 때, 그게 지금 현재 가능한 거는 강이 후보 단일화 했을 때만 비로소 그나마 이제 가능한 경우인데 그렇게 무리를 해서라도 단일화를 해서. 강기정이든 이용섭이든 범주류가 당권을 잡는다. 이건 이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사실상 그 이후 상황은 정치적 분단 상황. 이거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이제 안철수가 이제 국회 진출한 마당에 원심력이 이제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더 그런 상황으로 갈 거고. 그런데 이제 반대로, 만약에 그러면 김한길 체제가 이제 들어섰을 때, 그러면 민주당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그거 역시 지극히 이제 불투명해 보인단 말입니다. 지금은 일단 대선 패배 책임론을 풀어가는 그 순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주류가 책임져야 된다. 이 논리 위에서, 책임질 사람들은 물러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대안이 과연 지금 민주당의 비주류 세력 혹은 김한길 체제냐. 이것도 역시도 지금 답이 나오지는 않는데. 만약에 김한길 체제가 들어선다고 했을 때 김한길 대표가 정말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받는 민주당을 만드는 구심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민주당의 어떤 혁신의 구심으로 사람들이 국민들이 인정을 할 것인가, 이거 역시도 이제 물을 두고 남을 수밖에 없는 문제고, 짧게 보면은 당장 10월 재보선 만약에 김한길 체제로 치렀는데 민주당이 역시 거기서 지거나 대단히 구심을 잃지 못했다, 그러면 뭐 봐라 이제 당장 비주류가 이꼴리지 않았느냐. 또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 내에서 이 개파 갈등, 고질적인 개파 갈등은 한국으로 계속 분출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지금 민주당이 아주 좀 구조적인 문제가 그렇게 진단되어 합니다. 그래서 지방기 체제가 들어서도 시간을 보여주면서 민주당 만들 가능성이 크고, 김한길 체제가 들어선다고 해서 안철수가 뭐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들어가야 될까, 이것도 전혀 아닌 거고, 그러면은 민주당의 위기의 상황이라고 한 건 이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참 이게 좀처럼 답을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게 지금 이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집권기에도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강렬했던 부분은 아마 그런 걸 거예요. DJ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후계 부부가 참 불분명했거든요. 그러나 그나마도 그 당시에는 DJ 김대중 대통령의 강력한 카리스마로 그런 부족한 부분을 메워나가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권을 출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는 그다음부터는 후계 부부가 완전히 불분명하고 특히 최근에서 뭐 민주당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김한길이 됐던 강기정이 됐던 이용섭이 됐던 그분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그분들이 대권주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냥 관리형 뭐 그냥 뭐 관리형 중간에 당 대표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이 더 안 쏠리는 거고, 그렇다고 저는 지난해 어쨌든 민주당이 5년 만에 정권을 재탈환하겠다고 근데 모였던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있지 않습니까? 정세균 뭐 이런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뭐 그런 분들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역동적으로 그분들이 다투면서 당 대표. 전 심지어는 경우에 따라서 이번에 과거 민주당이 보면 이제 그 집단 지도 체제에서 순수형 집단성 체제에서 이번에 그래도 단일성 집단 체제로 당원 단계를 개정해서 조금 대표들 힘을 실어주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옛날 김대중 대통령이 뭐 약간 시대 역행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당 총재직이라는 부활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아 그런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 단순히 뭐 관리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들 입장에서 그 부분은 민주당, 범민주당, 범야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저 사람을 통해서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진짜 잠룡들끼리 어떤 그런 어떤 치열한 선의 경쟁을 벌여야지 국민들도 관심을 모으고 당도 좀 가닥을 잡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더 명쾌해진 것 같은데요. 그 민주당이 망한다고 하면은 민정이는 껍데기가 망하는 거 아니냐. 김대중 대통령 때는 만약 김대중의 민주당이 망한다 그러면 본인도 같이 망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민주당 망한다 그러면 내가 망한다고 생각할까? 민주당이란 껍데기가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외피가 생기면 그 외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달리 얘기하면은 민주당이라는 존재하고 자기하고 생사하고 동일치하는 그런 구조가 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어떡하네. 뭐 지금 민주당 붕 떠버린다고 하더라도 대표로 나서는 사람들 차기 역시 지역구 문제 등등만 신경 쓸 필요가 있는 것이지 민주당이랑 실체하고 상관이 없다.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조금 민주당의 진로에 향한 중심이 없어진 그런 것 같네요. 더구나 지금 대응하는 과정에서 보자면은 박지원 의원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했던 N분의 1, 300분의 1밖에 안 들을 거라는 것도 지금 조금 힘들어지는 왜냐면은 넣은 병을 빼고 다른 지역에서 민주당이 제 역할을 했다면 3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가능했겠지만 그게 무너져 버린 상태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의 역할이라는 것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원내의 역할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그 정치의 구심점 내지 신당으로서의 그런 구심점으로서의 역할 있는데 이게 두 개가 유기적으로 잘 엮어지면 모르겠지만 원내에서 역할은 자칫한 경우에 따라서 외부의 신당으로서의 동력에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되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 왜냐하면 원내에서 역할을 특별하게 다른 사람과 차별성을 보여주기 어렵다거나 자칫하면 평균 이하의 동력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동력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의원으로서의 안철수와 그 다음에 새로운 정치의 동력으로서의 안철수 이것을 파지티브한 차원으로 잘 이끌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예약 개편 문제는 그 정도.